제품입니다. 대상 임산부 건강지원품, 임산부 약물정보센터, 저출생 극복과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위해 술서 수급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통로로 명예 대상의 입상에 이태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11일 조선일보 대표이사 홍준호.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산부 TV 구독자 여러분. 아이가 행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0 어워즈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많은 공을 이루셨습니까? 아이 엄마 같이 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네. 아, 센터장님의 공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2020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어워즈에서 저희 사단법인 임산부 양내정보센터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마더, 그러니까 한국 마더 세이프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보람, 아, 되게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담이 있어요? 많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증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최근에도 전공이,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데, 임신 초기에 약을 중단하는 게 혹시 태아니 근데, 상황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재발이 되면 훨씬 더 세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더스의 김민호 판사님 태워가지고 임신도 해달라고 도저히 버틸 수 없다. 내가 약을 먹었는데 혹시 기억나고 이걸 내릴까. 그렇죠. 그런 걱정이 있죠. 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약 자체에 대해서 질병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보통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임신 중절까지 고려해야 되는 건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너무 잘 되네요. 여러 가지 어떤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병이 무슨 다른다거나 불안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허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다듬어 가지고 싶고 이게 좀 더 확산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흥흥해지는 발전할 수 있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가족분들 Thank you.